성서적 전인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전인치유교회 담임이며 독일 내과 원장인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의학이 전에 비해 극도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생명이 또 연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현대의학이 할수 없는 일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철저한 소독이에요, 소독. 예. 그래서 환자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의사도 완전히 멸균 소독을 하고 또 간호사와 의료 기구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독을 해야 바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어도 소독이 잘못되고 감염이 돼 있으면은 환자가 패혈증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할 때 참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고 또한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해서 구별하여서 환자를 수술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병원에서 요사이 그 주사 도구가 잘 소독되지 않고 일회용을 여러 번 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또 병원의 의사의 실력이 좋을지라도 그 주사의 도구나 또한 모든 그 병원이 제대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은 그 환자는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첫째 가는 것이 바로 위생입니다. 위생. 예.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하기오스라는 그 말은 구별되었다, 또한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봉헌되었다고 성경은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서 출애굽기 30장 29절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제사 의식을 드릴 때에 사용된 특정한 물품들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 있던 모든 도구들,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분향단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곳에 접촉하는 것들은 다 모두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별된 것을 말하는,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보면은 깨끗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는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신약시대의 올바른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꼭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떠나서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직업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것과 속적인 것에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야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음란이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그 태도를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금은방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귀한 것이에요.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이 금은방에 있는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이지만 거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금이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이것은 거룩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 이건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손목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큰 재앙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졌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구분해서 드렸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예.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께 성별이 되어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눈을 사용하시고 내 오장육부를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금 그릇, 은 그릇, 뭐 동 그릇, 질 그릇도 있지만은 금 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것에 세상을 떠나서 어떤 특별히 성별을 된 곳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거룩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가 너무 감염이 되어 있으면 그 환자를 만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환자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수술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흠 없이 보존되는 그때는 언제까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아멘프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흠 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고를 때 잘 살펴보고 사과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사과에서 그 농장에서 사과를 수확할 때 그 사과를 그 가꾸는 과수원 그 사장이 그걸 잘 보고 이 등급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는가? 어디에 흠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문진도 하고 촉진도 하고 시진도 하고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CT도 찍어보고 해서 야, 이거 어디에 흠이 있나. 이것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그 흠을 찾아내야 바른 진찰과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행실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흠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흠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덮여졌을 때 우리의 모든 흠은 깨끗하게 지워지고 깨끗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행실 위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의인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보혈의 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떠한 연약함과 흠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영과 혼과 몸,
이 사람을 말씀할 때, 사람이 어떤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게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것은 몸은 몸이지만 살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하고 불어넣었어요. 예?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은 육신은 죽게 되면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그 영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영과 육이 하나 되었을 때 바로 혼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원래 모양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의 창조주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주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어 있는 자들이 다 영혼과 결합하여 다시 부활해서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은 썩어질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이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이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은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의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문제를 이 답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며 중풍병이 나왔다 이게 그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의학적으로 이건 규명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사했는데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고 또 마비됐던 근육과 힘줄이 다시 재생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의학도로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죄와 질병과의 상관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밤이 맞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배가 아프고 위궤양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에 약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이 복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성경에 보면 죄가 뭐야?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모든 선행사인이 있어요. 제1선행사인. 제2선행사인.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이전에 어떤 병을 앓았는가?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써야 됩니다. 뭐, 폐렴이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 사인이 되면 두 번째는 폐렴으로 인해서 호흡부전이 일어나고 호흡부전이 일어나서 심장에 이 산소가 되지 않으니까 심장이 마비가 돼서 심부전으로 심정지가 나서 사망했다. 그 제2의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숙이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모든 병은 다 이게 장성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가 결국은 병을 낳고 병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영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영이 죽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은 영은 아무런 쓸데가 없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궤양의 문제, 불면증의 문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이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사에도 참석하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송사를 빠지지 않고 봤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듣고 아 청년이여 참 용감하네. 예? 예, 그래서 천주경 10번, 성모경 10번 그리고 보석으로 양로원에 가서 이틀 동안 봉사하고 말이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죄가 사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본질적으로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도 망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망가지게. 사실 의학적인 질병, 이 내과적인 질병만 해도 모든 기질적인 질환의 80%가 사실은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어긋나는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러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에서 해결할까 아주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참 로마 강해설을 읽다가 제가 참으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법이란 얘기예요. 예?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법이에요. 어떠한 약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의학적인 지식과 모든 인간적인 돈과 모든 힘과 능력이 그 사람을 질병에서 또 영혼의 타락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 예? 그 상위권에 있는 법이 그 하위권에 있는 법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뭐 법의학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제가 참 이 고통에서 이 인생의 고통에서 뭐 했어요?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아픔과 질병과 또 눌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잠깐 이걸 듣고 저는 사실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목회자가 되는 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말이야 이거 무슨 의학 공부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때는 그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바로 가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좀 말렸어요. 조금만 있다가 해라. 내가 너를 후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잠자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사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목자가 되시는 목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 스위스 그 목사인 내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라퍼 목사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 우리 가족을 그 스위스에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라퍼 목사의 집에 그 관사에 머물면서 그 아름다운 그 스위스의 그 장관 참 처음에 도착하니까 그냥 이야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참 놀랐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나 이 복지국가가 있나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감격적으로 그 하루를 참 관광도 하고 그 주위를 돌아보고 난 후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아 아래층에서 그 친구 라퍼 목사가 막 흥분해서 부르는 거야. 콴! 콴! 하면서 말이야. 지금 빨리 내려와라 말이야. 너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막 그 계단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 서재에서 성경을 딱 가리키면서 관아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나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독일어 성경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독일말에서 죄송하지만 예?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안식일날 치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 율법을 범한 너희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자 그 환자가, 나은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고친 사람이 날 이렇게 했나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 38년 병자가 건강해진 걸 보고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 그러나 그 병이 다시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치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말씀이 바로 너가 병들었던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런 병이 38년 동안 병이용. 그런데 네가 다시 범죄하면 또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노여워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ganzen Menschen 영어로는 whole man이라고 영어 성경 NIV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보니까 전신을 치료했다. 내 이 사람의 전신을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사실 전신이란 말은 whole body 아니에요. 예?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홀론 안트로폰 휴기에스. 홀론이란 말은 홀이란 말이에요. 안트로폰이란 말은 뭐예요? 맨. 맨이란 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인. 그리고 휴기에스란 말은 뭐예요? 치유란 말입니다. 예. Healing the whole man.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치유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라포 목사가 바로 이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일생 동안 지금까지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 The healing the whole man. 이 사람의 전인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저는 확신하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예, 네. 저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던 그 모습은 환자를 치료하시는 저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누워있는 환자를 옆에 한 자매하고 그냥 이렇게 보살피는 거. 그러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누구신가? 이게 예수님이구나. 근데 가까이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얼굴이 그냥 다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완전히 흉터가 너무나 큰 흉터들이 아주 범벅이에요. 예.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세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시를 저에게 내려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수백만 수천 명이 수천 명 수백 명이 동시에 치료받기도 했어요. 또한 베데스다 그 병자 중에 그 많은 그 병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38년 된 한 명만 전인적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직접 즉각적으로 치유된 게 아니고 집을 가다가 내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 지금 즉각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집에 가다가 이 갑자기 내가 잘 걷네. 갑자기 내가 기침이 안 나네. 갑자기 내 두통이 사라졌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병자를 고친 일이셨어요. 주로.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예? 믿습니다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치료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그 전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주로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또 생명 유지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그러한
그 감각을 주셨어요. 자, 눈으로 뭐를 봐요? 시각입니다. 시각. 청각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이에요. 자, 후각은 뭐예요?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미각은 뭐예요? 맛을 보는 것이에요. 촉각은 뭐예요? 느끼는 것이에요. 감각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발은 실종하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초록색을 봤는데 이것을 인식할 때 이거 붉은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감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감각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감각 외에 또 여섯 번째 어떠한 신비적인 감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감각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뭐 텔레파시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다가 보면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무속적인 거, 점치는 거, 뭐 이러한 이상한 그러한 신비적인 감각.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육적인 것이에요. 육에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는 감각이라니. 이것을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감각을 사용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동기관입니다. 구동기관.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또, 앉고, 움직이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동기관을 보고 동물들과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뻔뜻하게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뭐 원숭이가 잠깐 흉내 내지만 원숭이는 원천적으로 네 발로 걷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때 이러한 오감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구동기관은 뼈관절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심장과 폐를 치료하시고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착한 일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또한 혼이라는 것이 혼. 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혼은 사실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예요. 혼은 몸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몸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을 가진 자가 동물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장 속에 혹시 혼이 있나? 또한 뇌 속에 혼이 있나? 어떤 경우에는 엄지 발가락에 혼이 있나?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이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뇌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예, 그러나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혼에는 여러 가지 사랑과 친근감, 온정, 이해심, 안정, 또 이 감동 이러한 욕구가 채워져야 건강한 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또한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또한 주관하는 것이 바로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혼의 기능이 좋은 사람은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월등한 사람은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은 영교라고 말씀해요. 영교. 그 영교와 직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용체는 우리의 영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은 바로 믿음의 수용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자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절대 진리인 말씀이 그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믿음의 수용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 갈 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임에 속지 아니하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리스도 예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현대 의학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생명의 치료의 광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가 기뻐 뛰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지고 골수와 관절이 쪼개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해, 희년해, 해방의 해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전인치유의 역사인 거죠. 할렐루야!